네, 안녕하세요. 빌사남입니다. 제가 요즘에 강남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 오피스텔 짓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진짜 너무 많아졌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고급 오피스텔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라이브스루를 할 건데, 일단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그 도산대로 변이에요. 그래서 지금 그 도산대로에서 영동대로 남단 쪽에 있습니다. 제가 고급 오피스텔 과연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아마 지을 것 같아요. 최필립 씨, 그 태양사신리 있잖아요. 그분이 저 건물 가지고 있거든요. 저 건물 옆에도 이제 팔려가지고. 좀 신기한 게 저거를 임차인들을 어떻게 명도를 했는지가 되게 신기하긴 한데, 그래서 저것도 아마 오피스텔로 지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리는 너무 좋죠. 지금 프리마 호텔이 팔렸죠, 여러분. 네, 프리마 호텔이 팔렸습니다. 한 4천억이 좀 넘게 팔렸어요. 여기도 아마 고급 오피스텔을 지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엔. 아니면 진짜 비싼 그런 주택을 짓지 않을까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그 더 펜트하우스도 있고, 여기도 많이 팔렸죠. 빌딩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주택 시장도 완전 하이엔드 주택들은 거래가 잘 됐어요. 이런 100억 넘는 주택, 그리고 저기 한남동 가면 나인원이나 더힐도 매물이 없습니다. 나인원도 지금 막 전세가 90억 뭐 비싼 건 그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것도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. 뭔가 점점 더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저쪽 편에는 이제 에테르노도 있는데, 에테르노도 다 팔렸고, 뭐 진짜 130억이 넘는 그런 주택인데 그것도 다 매각이 됐고, 그 옆에 또 지은 게 있어요. 저희 그 SM이 쓰고 있던 그 부지를 사가지고 고급주택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매각이 됐다고 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.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. 네. 그건 심지어 주택도, 아니 저희 대출도 안 나옵니다. 네, 대출도 아예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또 매각이 됐고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택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름이 아마 그 워너일 거예요. 집 안에 차가 올라가요. 거실에서 내 차를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전 이제 청담 사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청담 사거리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저기 버버리 건물인데, 버버리 건물부터 이제 그 압구정 로데오까지가 이제 명품 거리인데, 그 전에도 이제 좀 저기 명품 거리가 안 좋았어요. 근데 최근에 저기가 막 임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저도 뭐 매번 가서 보면은 원래 사람이 진짜 없던 곳이고, 원래 없었지만, 그리고 공실도 꽤 있었는데 요즘에 저기가 막 채워지고 있어요. 사람들이 이제 명품을 사려고 백화점을 많이 가는데 백화점도 너무 사람이 많고 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완전 프라이빗하게 쇼핑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 MZ세대 분들이 저길 많이 가요. 예, 저도 몰랐는데 MZ세대 분들이 저기 굉장히 많이 갑니다. 그리고 저기 지금 보테가, 저것도 팔렸죠. 이것도 팔려가지고 이제 오피스텔 지으려고 해요. 그 다음 이거 그분 건물이죠. 그 집안 건물, 여기도 지금 고급 오피스텔 들어갑니다. 자세한 거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. 네. 그분 건물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그 레이어 청담이 들어올 거예요. 오피스텔 그 옆에 건물도 팔렸는데 저것도 오피스텔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기 그냥 건물 올라가 있는 거. 그리고 여러분들, 김희애 씨 건물 지었습니다.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고저가 있어서 이게 아마 공무상 지하 1층으로 인정받았을 것 같습니다. 윈드도 거의 들어왔네요. 여기 한번 보면 공실이 없어요. 전에는 꽤 있었거든요. 보시면 원래 이 건물에도 있고 막 되게 많았는데 공실이 없어요. 지금 인포메이션 다 보세요. 이거 이 지금 이거 봐보세요. 이거 다 꽉 찼어요. 건물에 공실이라고 안 붙여져 있어요. 여기 원래 꽤 있었는데. 이제 여기가 이제 명품 거리인데, 여기가 제가 아마 드라이브스루 예전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공실이 여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. 다 나가고. 근데 지금 여기 다 들어왔어요. 이게 MZ세대 분들이 이거 지금 원래 다 나갔었는데 다 들어왔어요. 여기 봐봐요. 이거 지금, 와 굳이 와 여기도
약간 이런 데를 찾아와요, 사람들이. 백화점 가는 것보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두 번째로 비싼 오피스텔 PM블루스 있고. 근데 요건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. 되게 유명한 건축가분이 지으셔가지고 안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다.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도산대로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도산대로변에 꼭 건물 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. 네. 그리고 요쪽 서플란트 있는 쪽을 보면은 저기 원래 그 BMW 미니가 있었거든요. 거기도 아마 이제 오피스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많죠? 저 서울세관 거리 가는 쪽, 그쪽에도 지금 막 짓고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이제 주택을 많이 줘요. 오피스텔 주상복합 짓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거 짓고 있는 거, 저게 이제 루시아 지금 여기 짓고 있습니다. 이제 이것도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펜스 차 있는 거 있죠?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 같이 짓습니다. 1360억에 샀어요.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. 그래서 요즘 워낙 오피스텔 좀 강풍이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비싸고 그렇긴 한데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짓고 있고, 물론 지금 되게 열풍이긴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좀 되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. 그래서 저는 도산대로만 좀 가볍게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피스텔 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